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 당시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의, 사회 정의로 보면 이에는 이 뭐 준 것만큼 대갚아 주는 것이고 받은 만큼 주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못 박는 로마 군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게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야말로 이 땅의 증오라고 하는 것들을 불식시키고 정말 인류 전체의 물줄기를 바꾸는 첫 그 이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를 이렇게 증오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비를 내릴 때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햇빛을 쏟아 부어줄 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뭐 가리지 않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다함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인간한테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야 가능한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우리가 뭐 여러분들 여기 보신 분 계시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자기 아들 둘이를 이렇게 살해한 공산당원을 다시 용서하고 아들로 삼고 양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지금 그 뭐 또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지만은 그런 사랑. 그리고 뭐 이런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순교하신 분들이 그런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내 목숨을 기꺼이 던지고 누군가를 구해낸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의 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사랑이라고 저희들은 믿는 것이죠. 아, 틀림없이 좋은 얘기고 옳은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이후에 그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사랑과 생각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엔 전혀 고민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아니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우리가 읽은 게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단순한 이성이 아니고 그건 의지적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 입증하고 사는 곳이 가정 아니에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사실 뭐 입 밖으로 안 냈지만 헤어지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떠나고 싶은 때가 수없이 많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견디는 것이죠. 그게 사랑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 사랑이 이 능력으로 부어져야 된다는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보통 이렇게 달달하고 이렇게 좀 초콜릿 같고 이렇게 네. 뭐 그런 뭐 사랑의 칼라가 그렇게 있으니까 뭐 예. 10대 때 사랑이야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예. 그러나 일생 동안 우리가 사랑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7절까지 읽었지만은 11절에 가면은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면 어른이 돼요. 사랑하면 어른이 되는 까닭은 첫째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당신이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느낌대로만 살지 않아요.
내 소원대로, 내 충동대로, 내 욕정대로 살지 않아요. 당신이 소중하니까 당신을 배려하는 삶이 어른스러워지는 삶이죠. 그래서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봐야 부모가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해봐야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른스럽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미숙합니까? 어리고 치졸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이게 사랑하게 되면 그런 사회도 저는 성숙한 사회가 된다고 믿는 것이죠. 사실 그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말씀하시거든요. 안 목사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 안 하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근데 교회가 사실 그렇게 진짜 사랑을 교회가 늘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그 사랑을 살아내지 않고, 혹은 교회가 살아내는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정말 깊고 큰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보다 못한 사랑을 못하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하는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과 발의 수고를 다 하자는 것이죠. 사실은 뭐 입으로 사랑하는 거 100마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깊어지면은 뭐 손해보는 능력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능력, 그게 사랑이죠. 뭐. 사실 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유례 없이 부흥을 했지만 이렇게 된 데는 이 땅에 와서 그 사랑을 전해줬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 오늘 목사님 말씀을 아까도 들으면서 이렇게 사랑이란 게 능력으로 결정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을 하면 뭘 손해봐야 할 건지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지, 무슨 손해를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